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. 어렵습니다. 야, 양정모자! 정신 차려. 지금 양정모 애들이 선생님 수업을 워낙 많이 들어. 여기 그리고 요 다음 타임 그리고 일요일 타임 해가지고 양정모 애들이 워낙 많은데 너네도 양정모잖아. 자립형 공립이냐 사립이냐?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아닌데? 뭐지? 아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. 그렇지. 니네 학교가 한 100년 된 학교라며? 학교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대요, 쟤네 학교. 뭐 어쨌든 명문고인데 제발 좀 그런 학교 자율형 사립고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쪽에 뭐 한마음 고등학교인가? 뭐야 하나? 그래, 한가람하고 양정고 이런 학교가 이제 그런 거지? 여기 외고 애들 많잖아. 외고지? 외고 애들 뭐 지금 뭐 국제고 애들 여기 많이 있는데 어차피 수능시험 같은 시험지로 시험 봐. 다 똑같은 시험지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게 될 거야. 나중에 수시모지 원서 써놓고는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부를 못 가는 거야. 굉장히 비참한 거야. 원서를 6개를 써놨어. 다 최저를 못 맞췄어. 시험을 보러 못 가. 원서 한 장에 75,000원인데 엄마한테 싸대기 맞았어. 야, 너 왜 논술 보는다는데 안 가? 엄마, 갈 필요가 없어. 왜? 최저를 못 맞췄거든. 야, 최저 못 맞추면은 그 최저 못 맞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뭐 2등급 3개 이거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. 그러면 정시로도 인사우리 안 돼. 그 그냥 재수인 거야, 그거는.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건 그냥 재수하는 거야, 그냥. 일단 수능에 좀 신경 좀 쓰세요. 알겠어요? 본질적으로 수험생은 일단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그 수험생활을 하는 거야. 수시 올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. 다 쓸만한 대학들의 수시 원서를 넣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래서 수십 대 1이 돼버리는 거야. 정시 모집으로만 가도 가공 경쟁률 뭐 3대 1, 4대 1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.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은지 확률 싸움을 잘하라고, 머리 잘 굴리라고. 알겠어요. 연대 100대 1이 아니라 점수 맞은 다음에 정시 모집으로 가면 연대가 4대 1 밑이라고 경쟁률이.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공부하시라고. 아니, 물론 4대 1이어도 점수는 많이 나와야 돼. 알겠지? 자,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.